이야기는 페이스. 오늘의 주인공은 토끼야. 돈트,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? 당연하지. 몸집은 작지만 큰 이빨에 큰 귀를 가지고 있잖아. 맞아. 그럼 래빗 글자를 따라 토끼의 모습을 그려볼까? 잘했어! 지금의 토끼는 인기도 많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냈지만 처음 마을에 이사 왔을 땐 그렇지 않았어. 저 친구는 이미 삐쭉 나왔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게 분명해. 저 친구는 콧대 높은 것 좀 봐. 코가 높아서 분명 자기밖에 모를 거야. 친구는 귀가 작네.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게 분명해. 내 눈은 정확하니까 틀림없어. 옛날의 토끼는 동물들의 얼굴만 보고 동물들을 판단했거든. 얼굴만 보고? 말도 안 돼. 내가 귀엽고 용감하고 착하다는 걸 얼굴만 보고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. 그런 토끼가 어떻게 마을 동물들과 친해졌는지 궁금하지?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면 이 퍼즐을 풀어보자! 단어들에 알맞는 그림을 찾아 이으면 돼! 맞았어! 토끼는 동물들에게 편견을 가진 채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지냈어. 그러던 어느 날, 토끼가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동물 친구들이 찾아왔어. 누구세요? 동물 친구들이 건방진 토끼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왔나 봐. 토끼야, 어디 아프니?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걱정돼서 왔어. 아프면 쉬어. 우리가 보살펴줄게. 동물
동물들의 보살핌 덕에 감기는 금방 나았고 토끼는 동물들의 배려 깊은 마음에 감동받았어. 이후 토끼는 동물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닭은 그 어떤 동물보다 성실했고 코뿔소는 그 어떤 동물보다 남을 위했으며 말은 그 어떤 동물보다 남의 말을 잘 들었어. 다들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였잖아.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거야? 앞으로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어.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을 풀어볼까? 서로 다른 곳을 다섯 개 찾아 동그라미 쳐보자. 정답이야! 그 이후로 토끼는 외모로 다른 동물들을 판단하지 않고 동물 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됐대. 이렇게 되니 토끼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? 불러서 물어볼까? 던츠던츠 돈츠랄라! 어? 여긴 어디야? 토끼야, 네가 볼 때 우리는 어떤 것 같아? 미안하지만 난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 안 하기로 했거든. 다른 데 알아봐. 그러지 말고 알려줘봐. 넌 너무 착하다고 한 소리 듣고? 넌 배가 나온 걸 보니 간식을 엄청 먹지. 내 눈은 정확해. 생각보다 정확한데?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?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. Rabbit 토끼 Mouth 입 Nose 코 Ear 귀 Eyes 눈 Face 얼굴 잘했어!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!